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못 찍어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찍습니다. 생따 습관 챌린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31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잠재의식에 돈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잠재의식에 어떻게 하면 돈의 소중함을 인식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돈의 소중함을 인식할, 인정하라는 거예요. 돈의 소중함.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돈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돈을 모으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에 인식시켜야 될까? 결국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돈을 진짜 돈처럼 생각하느냐, 돈을 똥처럼 생각하느냐. 결국 돈이 소중함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잘 벌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좋아하라고 했잖아요. 돈을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지를 못하죠. 왜요? 돈이 좋은 줄 알면서 좋다고 얘기를 못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라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중요한 걸 인식하고요, 그것을 잘 좋아한다고,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모으는 행동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쓰기만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항상 잘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잘 쓰는 방법도 있고요,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한 박자가 돼야, 3박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요, 잘 모으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잠재의식에 이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돈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을 잘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행동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이 저녁에 오늘 하루 넘기지 않고요, 이 습관 챌린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된 저녁 되시고요, 늘 화이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